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얼마 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강연을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오프라인 강연은 아니었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물론 촬영 스튜디오에서 생중계가 되는 포맷이었기 때문에 직접 가야 하는 강연이었어요. 그날 마침 중계 시간이 오후 1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주변에서 혼자 밥을 먹고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평소 좋아하는 돈가스를 어느 한 지하 식당에서 먹었는데 옆자리에서 본의 아닌 이 강의를 좀 듣게 됐어요. 좀 웃기죠? 강연을 하러 간 놈이 강연 전 밥 먹으러 갔다가 강연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머릿속에 남는 이야기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10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돈가스를 입에 넣는 내내 속으로 좀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아마 그분은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좀 지루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 저에게는 7,000원짜리 돈가스의 어떤 10배 아니 100배에 해당하는 값진 강연이었는데 그 앞사람은 전혀 그렇질 않았나 봐요. 보통 오프라인 매장을 평가할 때 대부분의 평가 시스템은 이 네 가지를 주로 이야기해요. 품질, 분위기, 서비스, 위치. 뭐 사실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좀 복잡해지지만 아주 쉽게 식당을 예로 설명하면 품질이 좀 맛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품질이었지만 어쨌든 이걸 맛으로 바꿔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네 가지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많은 외식 플랫폼이나 뭐 호텔, 여행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매장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네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프라인에 매장을 내는 사람이나 뭐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죠. 돈가스집의 그분의 이론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였어요. 어느 것 하나만 뛰어나다고 해서 롱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맛만 뛰어나다고 해서 서비스만 뛰어나다고 해서 그리고 분위기, 위치만 좋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맛, 서비스, 분위기, 위치 이 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생각했을 때 가장 뛰어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묻더라고요. 이 맞은편에 그분은 좀 갸우뚱하더니 분위기라고 하면서 좀 얼버무렸고요. 그러니까 대뜸 그 강연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돈가스집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사실 그 돈가스집 분위기는 굉장히 별로였어요. 뭐 지하 식당가이기도 했고 오래된 좀 지하 식당가처럼 보였고 별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다만 손님은 많았어요. 제가 혼자 돈가스를 먹기가 좀 죄송할 정도로 제가 4인 테이블에 앉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좀 붐볐었거든요. 맛과 분위기 그리고 서비스, 위치 이 네 가지가 다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손님이 많이 찾아와요.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걸 완벽하게 운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집은 맛만 좋을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위기만 깡패인 경우도 있겠죠. 다만 맛만 좋거나 분위기만 좋거나 혹은 서비스, 뭐 위치만 좋은 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꼭 피해야 하는 운영 방식이에요. 그분이 볼링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길래 밥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앉아 있으면서 한 번 더 감탄을 했는데 볼링은 10프레임까지 모두 다 치고 나서 점수를 합산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대부분의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볼링은 뭐 1프레임, 2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10번의 승부를 하고 난 뒤에 그 작은 승부를 하고 난 뒤에 평균 점수로 승부가 가려지잖아요. 이 오프라인 매장도 그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 분위기, 서비스, 위치가 골고루 분산되어야 비로소 오래가는 가게가 된다는 이론이었어요. 뭐 따지고 들자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순 있지만 어쨌든 뭐 앞사람을 이해시키기 쉽게 좀 이야기하려고 볼링을 꺼낸 것 같았어요. 식당 역시도 맛과 분위기, 서비스, 위치 뭐 이런 게 평균 정도만 되어도 맛만 뛰어나거나 뭐 서비스만 뛰어난 가게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조금 그날 느낀 점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그럼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든 게 평균값일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는 거죠. 전 단연코 이 서비스에 집중하자라는 취지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제가 그날 먹은 돈가스집의 맛은 평균이었고 위치 역시 대로변 식당가가 아니라서 뭐 지하 식당가라서 최상급지는 아니었어요. 분위기 역시 평균 이하였지만 서비스는 정말 좋았어요. 서비스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게 바로 유형과 무형이에요. 유형은 눈에 보이는 것, 뭐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인데 뭐 이를테면 메뉴판, 손님의 동선, 사인물, 의자의 편안함, 또 뭐 화장실의 뭐 청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무형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직원의 응대가 될 수 있고요. 안 보이는 것. 이 돈가스집의 서비스가 최고라고 제가 느낀 게 서빙하시는 분이 중국분이셨는데 아마 중국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계속 응대를 하셨거든요.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만약 맛이 뛰어나고
싸고 위치도 좋아요. 뭐 분위기도 깡패고요. 하지만 이 서비스가 평균 이하라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종류만 보더라도 이 서비스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상권에 대한 책이나 뭐 분위기, 뭐 인테리어 이런 책들보다는 서비스 관련 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주로 관심이 있어서 읽는 경영 관련 책들을 보더라도 10중 8구 책의 3분의 1 이상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2007년에 출간되었지만 최근에 다시 읽은 현 메가넥스트의 김성호 대표가 쓴 책 6일 약국 갑시다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오래 살아남는 가게의 원동력, 마르지 않는 손님 셈의 이유는 서비스라는 거죠. 식당 폐업률을 보면 진짜 장사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경쟁 심화가 제일 큰 문제이겠지만 이 서비스 마인드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해서 그런 경우가 좀 커요. 이 맛은 레시피를 사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상권 역시 뭐 전문가를 통해서 좋은 자리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 역시 꼼꼼하게 트렌드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고객 응대 관련해서 뭐 돈을 주고 배우는 사람은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었어요, 이때까지도. 식당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걸로 돈을 주고 배우신 분들이 있으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사밥 좀 드신 분들의 격언인 장사는 맞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에도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가요. 서비스 루나쌤이라고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자 유튜버이신데 이분의 영상을 보면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아요.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낱낱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가령 뭐 눈짓 하나, 몸짓 하나, 손짓 하나까지 다 짚어주니까 아마 평소에 좀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이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맛없는 식당을 찾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목하는 곳이 실제로 맛이 없어서 좀 지목을 하는 게 아니라 맛 대비, 분위기 대비, 서비스 대비 비싼 식당을 지목하거나 현저히 낮은 값으로 음식을 파는 곳을 이야기해요. 왜 맛있을까의 저자 찰스 스펜스는 냄새, 색깔, 소리, 분위기, 서비스로 맛이 평가절하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말 그대로 오감을 자극하는 맛, 그리고 가격 역시 맛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비스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 그 맛은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로 맛있는 맛의 정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맛은 늘 그렇지만 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서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껴요. 그래서 화술에 관련된 책, 뭐 협상에 관련된 책, 응대에 관련된 책들이 좀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이유겠죠. 6일 약국 갑시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 감동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감동 경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손님을 향한 마음에 혼을 담을 때만 가능하다. 모든 곳에 내 마음을 녹여놓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게로 움직이게 하는 것, 나는 이를 마음 경영이라 부른다. 실제 김성호 회장은 이를 계속 실천했더라고요. 4.5평의 약국으로 시작해서 기업형 약국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 제조업체의 대표로, 그리고 또 한 번 더 온라인 교육 사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이었다고요. 사람.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서비스 응대법에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작은 약국을 운영할 때도 각 개개인의 손님 성향을 다 파악했어요. 성격, 마음, 경제적 능력, 교육 수준, 인간성, 인격,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응대를 한 거죠. 당연히 약국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식당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서비스 응대를 할 때 사람에 집중하면 맛도 올라가면 물론 분위기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설사 위치, 즉 상권이 좋지 않더라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잊어선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가 좋게 되면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상권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제가 7,000원짜리 돈가스를 먹으면서 이 70만원짜리 강연을 들은 기분, 다시 그 근처로 제가 가는 일이 있으면 밥을 먹어야 한다면 서비스가 좋았던 그 돈가스 집을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혼자서 뭐 어쩔 수 없이 4인 테이블을 사용했음에도 웃으면서 환대해줬던 그 기억 때문에라도 말이에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곰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많이 파세요.